라디오 워싱턴 오늘의 뉴스입니다.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다음 달 10일 이후 곧장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엘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밝혔습니다. 에이자 장관은 이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인 초고속 작전 브리핑에서 모든 게 잘 진행되면 우리는 12월 10일 이후 곧장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. 12월 10일은 식의약품에 대한 심사 및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복지부 산하 식품의약국이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심사하는 날입니다. 에이자 장관은 우리는 FDA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64개의 관할 구역 전체에 백신을 배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고 나면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64개의 관할 구역은 미국 쉬운계주와 미국령 사모아와 괌, 북마리아나제도, 푸에르토리코 등 5개의 미국령과 시카고, 휴스턴, 로스앤젤레스 카운티, 뉴욕시와 필라델피아, 워싱턴 DC 등 6개 도시 등을 일컫고 있습니다. 에이자 장관은 우리가 선택한 민간 부문 파트너 중에 하나인 CVS 헬스는 FDA의 승인이 떨어진 지 48시간 이내에 최우선 순위 집단 중 하나인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. 라디오 워싱턴 최정아입니다.